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찬송 올리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12장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변론할 때는 주께서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이까? 주께서 그들을 심으심으로 그들이 뿌리가 박히고 장성하여 열매를 맺었거늘 그들의 입은 주께 가까우나 그들의 마음은 머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날을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에 채소가 마르리이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이는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만일 내가 보행자와 함께 달려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평안한 땅에서는 무사하려니와 요단 강물이 넘칠 때에는 어찌 하겠느냐? 내 형제와 아버지의 집이라도 너를 속이며 내 뒤에서 크게 외치나니 그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는 문이 있는 매가 아니냐? 매들이 그것을 에워싸지 아니하느냐? 너희는 가서 들짐승들을 모아다가 그것을 삼키게 하라. 많은 목자가 내 포도원을 헐며 내 몫을 짓밟았어 내가 기뻐하는 땅을 황무지로 만들었도다. 그들이 이를 황폐하게 하였으므로 그 황무지가 나를 향하여 슬퍼하는도다. 온 땅이 황폐함은 이를 마음에 두는 자가 없음이로다. 파괴하는 자들이 광야의 모든 벗은 산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칼이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삼키니 모든 육체가 평안하지 못하도다. 무리가 밀을 심어도 가시를 거두며 수고하여도 소득이 없은즉 그 소산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수치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음이니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준 소유에 손을 대는 나의 모든 악한 이웃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겠고 유다 집을 그들 가운데서 뽑아내리라.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르쳐 바알로 맹세하게 한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관대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동물들이 우리를 인간으로 만들어준다라는 책을 쓴 템플 그랜딘이라는 사람이 동물들의 도살과 도축에 관하여 쓴 글입니다. 나는 내가 처음으로 중앙 궤도형 도살장치를 네브라스카주의 도살장에 설치한 다음 날을 선명하게 기억한다. 높은 곳에 설치된 통로에서 축사에 있는 어마어마한 소떼를 내려다본 그때를 말이다. 이 동물들은 모두 내가 고안한 시스템 안에서 죽음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나는 울기 시작했다. 그때 어떤 생각이 번뜩 떠올랐다. 여기서 도살되는 소들은 사람들이 번식시키고 사육하지 않았다면 단 한 마리도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애초에 살아있지도 않았을 것이다. 미국에 슬로푸드 USA라고 하는 단체가 있는데요. 가축을 도살하거나 도축하는 행위를 이런 말로 정당화시킵니다. 인간이 먹지 않는다면 이 동물들은 존재할 수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멸종할 것이다. 이 단체는 동물을 먹는 것이 동물에게 좋은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12장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아시고 나를 보시며 내 마음이 주를 향하여 어떠함을 감찰하시오니 양을 잡으려고 끌어냄과 같이 그들을 끌어내시되 죽일 나를 위하여 그들을 구별하옵소서. 아멘.
예레미야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악한 자들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 악한 자들을 제사의 제물로 사용해 달라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1장 19절입니다. 나는 끌려서 도살당하러 가는 순한 어린 양과 같으므로. 아멘. 예레미야는 여기서 자신을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으로 비유합니다. 그리고 12장 4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걱정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입니다. 언제까지 이 땅이 슬퍼하며 온 지방의 채소가 마르리까 짐승과 새들도 멸절하게 되었사오니. 아멘. 플라톤 이래로 인간이 똑바로 서서 걷는 직립 자세는 인간과 동물을 구별하는 특성으로 간주되었습니다. 고대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이 갈망하는 영생과 불멸이 천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몸이 하늘을 향하여 성장한다고 믿었습니다. 6세기 에스파니아의 세비야 대주교 성 이시도로스는 자연은 짐승들을 몸을 구부리고 자신의 배를 신경 쓰도록 만들었지만 인간은 신을 찾기 위해 똑바로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사절의 말씀으로 볼 때 이때 상황은 아마 가뭄이었지 않았을까 판단합니다. 예레미야 14장 1절에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라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의 상황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에 대한 관심보다 아니 그 관심을 뛰어넘어서 이 땅 생태계에 대하여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마음 아파하는 것은 인간이 아니라 그 인간들로 인해 고통을 받는 창조세계 즉 땅과 풀과 들판과 짐승과 새들의 고통으로 향합니다. 4절 하반절을 보면 이 땅 주민이 악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그가 우리의 나중일을 보지 못하리라 함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이 땅에 거주하는 인간들의 악함과 창조세계의 고통을 연결시킵니다. 또 다른 예레미야서에서도 그는 생태계의 창조질서와 인간의 행동을 대조시켜 선포합니다. 예레미야 2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기름진 땅에 인도하여 그것의 열매와 그것의 아름다운 것을 먹게 하였거늘 너희가 이리로 들어와서는 내 땅을 더럽히고 내 기업을 역겨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아멘. 예레미야 3장 2절로 3절입니다.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아니한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들을 기다린 것이 광야에 있는 아라바 사람 같아서 음란과 행악으로 이 땅을 더럽혔도다.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너전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레미야 4장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아멘. 예레미야 9장 10절입니다. 내가 산들을 위하여 울며 부르짖으며 광야 목장을 위하여 슬퍼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불에 탔으므로 지나는 자가 없으며 거기서 가축의 소리가 들리지 아니하며 공중의 새도 짐승도 다 도망하여 없어졌음이라. 아멘. 예레미야의 이와 같은 생태윤리학적인 인식은 아마도 호세아 4장 1절로 3절에서 배운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거기 사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아멘. 최근에 미국 전역이 무서운 한파로 인해 극심한 추위와 전력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뉴스를 접했습니다. 한파뿐만 아니죠. 코로나19 등 오늘날 전 지구적 생태 환경의 파괴를 보고 겪으면서 예레미야가 겪은 분노와 슬픔의 감정을 우리도 공유하는 듯합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질병의 창궐 등이 만약에 인간의 행동에 의한 것이라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가난한 사람들과 소외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생태계가 고통을 받겠죠. 그러므로 예레미야가 분노하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열망한다면 이는 선지자로서 당연한 처사일 것입니다. 인간의 악한 행동으로 인한 생태계 파괴는 거시적인 창조 세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미시적인 창조 세계, 즉 세포와 핵 융합 등의 세밀하고 정밀한 분야까지 파고들어 파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파괴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인간이 손을 대면 안 되는 물질을 손에 넣으면서 인류 사회의 딜레마가 시작된 것도 있었습니다. 바로 핵무기죠. 과학자들은 핵을 신의 불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신의 아들 프로메테우스가 아버지의 불을 훔쳐서 우리 인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이 불을 신의 불이라고 하는데요. 신이 아닌 인간이 프로메테우스라고 불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 핵폭탄의 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로버트 오펜하이머입니다. 오펜하이머는 인류에게 핵이라는 불을 선사했죠. 미국의 핵무기 프로젝트인 맨해튼 프로젝트의 연구소장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핵의 발견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과학적 발견인 동시에 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에 가장 큰 비극이었습니다. 핵무기를 만든 과학자들은 이 핵무기로 인해 두 번 다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예레미야 12장을 보면 우리가 통상적으로 하는 기도의 모습이 예레미야에게는 어떤 의미였는가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 질문을 하는데 기도로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기도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으면 힘든 일이죠. 이런 신뢰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믿고 따르는 신앙인들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무기입니다. 예레미야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반역한 자가 다 평안함은 무슨 까닭이니까? 이 질문 전에 예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신앙 고백합니다. 그리고 뒤에 던진 질문이 바로 이 내용인데요. 욥기서의 욥의 항변과 그 내용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공교롭게도 욥기 12장인데요. 12장 6절 말씀에 강도의 장막은 형통하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자는 평안하니 하나님이 그의 손에 후히 주심이니라. 아멘. 욥의 깊은 갈등을 고백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시험에 빠질 뻔했다고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시편 73편 2절로 3절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아멘. 이어서 시편 94편 3절에서도 말하기를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라고 항변합니다.
지금 우리는 멀찍이 서서 욥과 예레미야를 보니까 배실배실 웃으면서 그들의 고민과 항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 현실이 저들과 같다면 어떨까요? 헤로도토스가 쓴 역사라는 책에 보면 예레미야나 욥이 치를 떨었던 악인들의 형통함의 본질이 어떤 것인지 잘 드러내 보여주는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옛날 이집트에서는 파티를 할 때 사람들의 흥을 돋구기 위해서 파티가 열리는 집에 종들이 관을 가져다가 그 안에 사람 인형, 요즘 말로 하면 마네킹 정도가 되겠죠. 사람 인형을 넣고 네 명의 종들이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외쳤답니다. 여러분, 죽으면 이렇게 관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밤을 즐기세요. 생의 즐거움을 만끽하세요. 이렇게 외쳤답니다. 이런 광경을 본 참석자들은 흥분하겠죠. 그렇지, 인생은 짧은 거지. 신나게 놀아보자. 이렇게 격렬한 환락 속으로 빠져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태도를 나타내는 말이 케세라 세라입니다. 될 대로 되라라고 하는 말인데요.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의 나는 비밀을 알고 있다라는 영화에 나오는 배우 도리스 데이가 부른 케세라 세라라는 노래가 히트를 치면서 이 말이 유명세를 떨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악인의 형통이란 결국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오히려 형통하고 패역한 자가 도리어 안락하는 현실을 항변하는 예레미야의 질문에 대하여 대답하십니다. 본문 7절입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져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것을 버리고 오히려 배반하여 등을 돌린 자들에게 어떻게 진노하셔서 심판하시는지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또 진노가 한꺼번에 입혀진 말씀이죠. 내 집, 내 소유, 내 마음이라고 표현하시고 계시지만 반대로 버리고 내던지고 원수 손에 넘겼다고 하시는 표현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내 소유가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내므로 내가 그를 미워하였음이로라. 아멘. 이 구절을 그림이나 영상처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사자의 먹이가 될 뻔한 하나님이시랍니다. 내 소유가 사자같이 되었다라고 하시는 것을 보면 사자는 분명 이스라엘 백성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향하여 잔인할 정도로 사자처럼 적대적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치 하나님 스스로 사자에게 공격당하는 것처럼 느끼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시편 22편 12절로 16절의 비유를 보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에 의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속에서 실제로 경험하시는 배신과 아픔을 나타내십니다. 시편 22편 12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았어.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은 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인하고 끔찍한 십자가를 동원하셔야 했을까요? 미국의 플래너리 오코너라고 하는 기독교 작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쓴 파크의 등이란 책에는 오이 파크라고 하는 비천한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상하고 괴상한 문신을 많이 하고 다니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의 아내도 죄 냄새를 맡는다면서 온 동네를 킁킁거리고 다니며 전도랍시고 하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나중에 파크가 태양에 의해서 눈이 멀게 되고 눈이 멀었기 때문에 길을 가다가 나무에 부딪히고 그렇게 해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온몸에 문신을 한 파크는 유일하게 문신을 하지 않은 자신의 등에 자기가 회심했다는 그 믿음의 기념을 새기기 위해서 그리스 정교회의 형상을 자기 등에 새깁니다. 그래서 이 책 제목이 파크의 등입니다. 회심 이후에 집을 찾아갔지만 아내는 빗자루로 파크를 험신 두들겨 팬 후에 내쫓아버립니다. 파크는 집 앞에 있는 나무에 기댄 채 어린아이처럼 울지요. 아내는 이런 파크를 창문 너머로 바라봅니다. 파크의 이름은 오이 파크인데요. 오이는 오바디아 엘리후, 즉 하나님의 종, 그는 하나님이시다의 약자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십자가를 때로 나무라고 기록합니다. 파크가 이 오바데아 엘리후 이 파크가 하나님의 종이 회심 이후에 마지막으로 기댄 곳은 나무였습니다. 여러분은 파크가 아내에게 두들겨 맞고 나무에 기대어 우는 이 광경을 상상하면서 어떤 감정이 드십니까? 불쾌하십니까? 하나님의 종이란 사람이 어떻게 온몸에 문신을 하고 다니며 괴상한 행동을 한단 말인가 생각하며 받아들이기가 거북하십니까? 오코너 작가는 십자가를 괴기한 수단의 모습으로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다른 모든 것을 놔두고 십자가를 선택했던 이유를 말입니다. 그 괴상한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십자가를 보면서 예레미야의 눈물을 보면서 어떤 이야기를 듣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괴상한 십자가를 골고다에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땅의 아픔을 십자가를 통하여 육체적으로 공감하십니다. 부활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처참하게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성경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을 자세하게 묘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과학적인 그런 고통을 지켜보면서 관음증 환자처럼 즐기라고 그랬을까요? 말이 그렇지 이건 정말 엽기적인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성경은 이런 엽기적인 상황을 생생하게 그려놓았는가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소통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우리와 육체적인 고통을 나눠 갖기 원하신다는 초대장을 십자가에 적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본문 15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각 사람을 그들의 기업으로 각 사람을 그 땅으로 다시 인도하리니. 아멘. 하나님의 주 섭리의 목적은 심판이 아닙니다. 하나님 심판의 주 목적은 회복에 있습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왜 하나님이 악인들의 형통을 방관하셨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도를 부지런히 배우며 살아있는 여호와라는 내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자기들이 내 백성을 가리켜 바알로 맹세하게 한 것 같이 하면 그들이 내 백성 가운데에 세움을 입으려니와. 아멘. 악인들을 당장 벌하지 않는 이유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에 대한 회복을 말씀하시는데요.
15절 상반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뽑아낸 후에 내가 돌이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뽑아낸 후에 돌이켜 불쌍히 여기는 그들이 누굴까요? 바로 이방인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이방인에 대한 성경의 이야기 중에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베드로와 고넬료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고넬료는 로마 군인으로 이탈리아 부대에 속한 백부장이었습니다. 이방인이란 말이죠. 고넬료는 베드로에게 가르침을 청합니다. 사도행전 10장 34절부터 3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베드로는 비록 이방인이지만 겸손한 그의 엎드림에 종교적 편견을 벗어버릴 수 있었습니다. 베드로가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자기의 종교적 편견이 없는 상태로 전한다는 거죠. 이방인인 고넬료는 베드로가 전해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들 모두가 다 놀랍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그때까지는 알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때까지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하며 살았던 그들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란 실은 왜곡된 믿음, 하나님에 대한 오해에 근거한 편협한 믿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죠. 이방인들도 방언을 말하고 이방인들도 찬양하는 것을 본 그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본문 마지막 17절입니다.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반드시 그 나라를 뽑으리라. 뽑아 멸하리라. 지금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세상, 즉 교회 밖을 내다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교회 밖에서도 그 능력을 떨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베드로가 고넬료의 겸손함에 무너지기 전까지 갇혀 있었던 자아의 감옥, 편견의 감옥에 우리는 아직까지 갇혀 있는 것은 아닐까요? 광신적이고 편협한 믿음은 버리셔야 합니다. 원대하시고 넓고 광활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사역을 교단이나 교리적인 틀에 가두려고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최소한의 울타리는 필요합니다. 저도 그 울타리가 필요해서 교단 신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며 주님이라는 이 고백 하나면 울타리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신앙을 배반한다면 비록 택하신 자라고 해도 버리신다고 하십니다. 반대로 이방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고넬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배우고 믿음으로 겸손하게 순종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받으시고 세우실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베푸실 때는 찔끔찔끔하지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7절 말씀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금방진 베드로에게 회초리를 드는 대신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어제 내가 누군가에게 10만 원을 빌렸는데 오늘 1000만 원으로 갚아준다면 그 사람은 나를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런 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관대함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마음은 종이컵이지만 하나님의 관대함은 태평양입니다. 종이컵에 태평양을 담을 수 없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관대함 앞에 서면 어처지를 못합니다.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넘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흘려보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대하듯이 이제 우리도 교회 밖을 향하여 베풀 시간입니다. 교회는 무조건 흘려보내고 베푸셔야 합니다. 그게 가능하냐고요?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은혜가 임하면 관대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주시는 주님, 우리에게 매일 안식일과 부활을 선물하시는 주님, 우리 눈을 뜨게 해주시는 주님, 세상을 향한 주님의 뜻을 깨닫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늘 우리의 뜻을 이루려 합니다. 욕망을 위해 발버둥칩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신실한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것이 하찮은 것들 뿐입니다. 약한 자에게 정의를 주시며 모든 사람에게 자비와 연민을 갖고 계시는 주님, 우리의 뜻을 버리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소서. 오늘 잠이 들기 전에 우리 헛된 소망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소서. 이 나라가 온전한 주님의 나라가 되게 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의 것임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Thank you.